필라테스 트레이너 가베바니입니다. 전수연입니다. 네, 오늘 사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여자입니다. 저는 거북목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데요. 어느 날은 TV를 보고 있는데 동생이 몰래 사진 찍고선 거북이 같다고 막 웃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 제가 봐도 진짜 심하게 거북이 같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거북목을 교정하는 스트레칭을 찾아서 따라해봤는데 곧게 선 상태에서 뒤꿈치, 엉덩이, 어깨, 뒤통수를 벽에 밀착하는 간단한 동작인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시력이 나빠져서 그런지 더 고개를 빼고 보는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습관이 된 건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거북목 교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현대인들의 완전 고질병이죠.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하기 전에 사무직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허리와 이 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가지고 거북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비법을 모두 전수해드릴 건데 이제 이 거북목 같은 경우는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목 디스크가 유발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꼭 운동을 보시고 모두 비법을 전수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방금 서서 했던 동작들이 너무 어려웠다면 그걸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해주셔도 훨씬 쉬워요. 누운 상태에서 뒤통수를 바닥 쪽으로 누르는 느낌으로 하는 연습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거북목 예방하는 스트레칭 바로 시작할게요. Move it now! 거북목이신 분들 먼저 자세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보통 거북목이신 분들 이러고 있잖아요. 목부터 해서 어깨, 등까지 모두 말려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내 허리와 가슴 그리고 목을 바르게 펴는 연습을 계속하는 반복학습을 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턱을 쭉 내밀어보고 숨은 편안하게 마시고 뱉는 숨에 아랫배부터 세울 거예요. 바지 뒷춤을 누가 잡아당긴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슴 열어요. 쇄골뼈가 옆으로 길어질 거고 턱은 살짝 들어서 정면 볼 건데 턱은 수턱 만드는 느낌, 옳지 그대로 세워서 키가 위로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세워주세요. 무게중심을 내 몸통 전부 뒤에다 주면서 내 등 뒤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생각하고 뒤통수로 벽을 밀어낸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정도 10초 정도 유지해주시면 좋아요. 저희는 5번 정도만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평소 거북목이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업무 보시다가 핸드폰을 보다가도 자세를 바로잡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요. 자,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턱부터 앞으로 쭉 빼주면서 거북이 마시고 뱉는 숨에 아랫배부터 힘줘요. 우 가슴 열고 어깨 펴져요. 살짝 투턱 뒤통수에 힘주면서 10초 유지. 키는 계속 커지는 느낌이에요. 복부의 긴장 유지합니다. 자, 그대로 세 번 더 갈 거예요. 다시 늘어뜨려요. 천천히 갈게요. 옳지. 턱이 살짝 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거북이처럼. 마시고 내쉬면서 키 커져요. 후. 옳지. 목도 길어지고 내 쇄골뼈가 양옆으로 계속 넓어진다 생각할게요. 등에 힘주고 아랫배도 계속 힘줘요. 자세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좀 힘들지 않아요? 네. 복부를 계속 등쪽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몸통 앞, 뒤에 계속 힘줄 거예요. 자, 무게중심이 앞으로 빠지지 않고 내 엉덩이 쪽으로 올 수 있게 잡아줍니다. 이제 두 번 남았어요. 다시 앞으로 쭉 내쉬면서 올라올게요. 업! 옳지. 가슴 펴는데도 은근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10초 맞다. 그대로 마지막 한 번 더 갑니다. 앞으로 쭉 빼내세요. And up. 항상 아래에서 위로 척추를 세워주면서 정수리까지 뽑아낼 거예요. 턱을 살짝만 당겨주고 뒤통수에 힘줄 거예요. 다 왔어요.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그냥 자세 잡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만약에 평상시에 거북목이신 분들은 아마 이 자세 유지하는데 너무 힘들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사연자분 말씀처럼 평소에 내가 습관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으로 이것도 습관으로 계속 만들어두셔야 돼요. 네, 이거는 틈날 때마다 횟수 제한 없이 해주세요. 자, 바로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목 뒤근,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부위를 저희 스트레칭하고 마사지를 할 건데요. 시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제 귀 밑에서부터 쇄골까지 사선으로 보이는 근육이 있어요. 이 부위를 스트레칭 시켜주면서 풀어주는 동작인데 이 부분이 짧아져 있고 긴장도 있기 때문에 거북목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게요. 자, 허리는 항상 바르게 세운 상태로 가셔야 돼요. 몸통은 내 어깨랑 골반까지 움직이지 않게 네모난 상자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오른손으로 쇄골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고정시켜주세요. 가슴을 계속 펴준 상태, 시선은 그대로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사선 위를 바라볼 거예요. 그렇지. 자, 목 한쪽이 찌그러지지 않게 잡아주면서 길게 늘려주세요. 몸통은 돌아가지 않게 계속 정면을 봐야겠죠. 할 수 있다면 10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그대로 시선을 내리고 다시 정면 돌아올게요. 자, 팔 내려주고 이제는 왼손으로 내 쇄골 중앙 지그시 눌러줍니다. 천천히 가슴 따라가지 않게 시선만 회전시키고 다시 사선 위 바라볼게요. 목 앞부분이 늘어난다 생각할게요. 천천히 턱 내리고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 또한 할 수 있다면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해주시면 좋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흉쇄유돌근을 손으로 마사지하는 동작이 들어갈 건데 정말 간단해요. 엄지랑 검지로 자 시선을 돌렸죠? 자, 위에서 아래로 지그시 조물조물 하면서 내려가 주시면 돼요. 좀 자극이 세서 아프신 분들은 오일이나 로션을 바른 상태에서 타고 내려가셔도 좋아요. 그대로 저희 5번씩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한 번 더. 천천히 돌아오고 세게 꽉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살살 주물주물 해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도 갑니다. 그대로 왼손 엄지와 검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세요. 주물주물 두 번 세 번 더 가요. 4번 5번 끝났어요 벌써? 자,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동작은 밴드가 필요한데요.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구멍난 스타킹이나 긴 타월 가지고 동작해주시면 좋아요. 자, 밴드 준비해볼게요. 먼저 밴드는 한 번만 접어서 양 끝을 주먹으로 쥐어주실 거예요. 그대로 상체는 세운 상태에서 자, 밴드 넓은 부분을 내 뒤통수 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편안하게 잡아주고 내 팔의 힘으로 목을 앞으로 한번 당길 거예요. 쭉 당겼다가 자, 밴드 힘에 저항을 하면서 다시 뒤통수 힘으로 밀어낼 거예요. 하나 5초 정도 버텨주세요. 이번에는 밴드에 저항을 하면서 뒷목에 힘을 길러볼 거예요. 자, 10번 갑니다. 다시 둘, 업, 마시고 셋, 넷, 넷, 다시 떨어뜨리고 다섯,
자, 이때 상태에서 어깨가 으쓱 올라오지 않게 계속 끌어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 더 갑니다. 마시고. 여섯. 손바닥과 이마는 계속 멀어지도록 할게요. 앤. 일곱. 다운. 여덟. 두 번 더. 아홉. 마지막. 열. 5초만 버텨주세요. 오. 4, 3, 2, 1. 천천히 풀어줍니다. 좋아요. 자, 이 동작은 팔에도 힘이 좀 많이 들어가죠? 네. 서로 저항을 하면서 가는 운동이어서 계속 내 뒤통수에 힘을 밀어내고 뒷목에도 힘을 주고 다시 몸의 긴장을 느껴보는 시간이에요. 저희는 방금 10번 정도 했는데 우리 거북목이신 분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2, 3세트 더 정도 추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배꼽을 대고 엎드려주세요. 이마는 매트에서 살짝 띄워준 상태에서 위에 있는 밴드를 잡고 등 뒤로 보내주실 거예요. 엄지손 사이에 밴드를 껴고 손바닥은 천정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손끝을 계속 멀리 뒤꿈치 쪽으로 보내주면서 가슴은 움츠러들지 않게 펴주고 턱이 들리지 않게 살짝 말아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 숨을 마시고 입으로 뱉는 숨에 뒤통수 먼저 천정 쪽으로 당겨주면서 가슴을 펴고 손바닥을 살포시 띄워주세요. 자, 팔을 드는 데 집중하기보단 손끝을 뒤꿈치 쪽으로 끌어내리면서 내 뒤통수에도 계속 힘을 줄 거예요. 자, 5초 정도 유지해볼게요. 5, 4, 3, 2, 1.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대로 아홉 번 더 갑니다. 머리 끝과 발끝을 계속 늘려주면서 업! 다운! 업! 가슴은 계속 펴주세요. 원위치. 넷. 내 키가 계속 커진다고 생각하고 뒤통수와 목에 힘을 줍니다. 마시고 여섯. 날개뼈끼리 서로 모아주면서 등에도 힘 줄게요. 다운. 일곱. 자, 손목 꺾이지 않게 주의하고 배꼽에 힘 주세요. 다운. 여덟. 앤. 아홉. 몸이 철사처럼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한 번 더 갑니다. 힘내요. 열. 자, 마지막 5초. 5, 4, 3, 2, 1. 천천히 돌아올게요. 와, 밴드 풀어주세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아주 신음소리 내지 않으시려고 엄청 섞고 계신 거 제가 들었어요. 정말 간단한 동작인데 정말 어려운 동작이기도 해요. 우리 바른 자세와 목 건강을 위해서 이 동작은 꾸준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 트레이닝 하시길 바랄게요. 운동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긴고헬스로 보내주시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